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허리 요통과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바로 뭐냐면 물건 들기 자세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허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또 병원 신세 앉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일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물건 드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허리를 하면서 쓰러지시거나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을 들 때 그 물건의 무게를 가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또는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그 운동할 때 모든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할 때 점프를 했다가 떨어질 때 이것마저도 점프를 할 때 드는 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쯤 돼서 착지하겠구나.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운동 기능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하지 못한 행동들, 점프해서 계산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어깨로 푹 친 거예요. 이건 내가 계산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발목을 접지르는 겁니다. 계산을 못한 행동들 때문에 근육이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삐끗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긴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곰인형이 집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곰인형의 무게가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가늠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다 계산이 이제 끝났죠? 그 상태에서 몸에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물건의 무게를 들기 전에 가늠해봐라. 택배 상자 기다리던 거 바로 왔다고 막 뜯어보고 싶었고 한번 팍 들려고 하다가 삐끗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막 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뭘 시켰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늠해보고 들어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상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늠해보고 가깝게 들어서 제가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게를 가늠해보라 그랬는데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럼 허리를 숙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발의 너비.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골반보다 넓게 해서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겁니다. 마치 그 와이드 스쿼트 할 때처럼 넓게, 뭐 스모 스쿼트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발바닥 그 발이 서로 닿는 기저면이 넓어지죠. 그럼 안정감 있는 자세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물건의 무게를 가늠해 봐야 돼요. 아, 이 정도 무게구나.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늠한 상태에서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 어떤 자세든 어떤 움직임이든 부상 예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냥 양옆으로 넓게 벌리는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대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발은 뒤로, 한 발은 앞으로. 우리 런지 동작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기대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물건 가늠한 다음에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 겁니다. 움직임을 연습할 거예요. 물건을 구부릴 때 어떤 움직임을 내가 연습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허리는 근육들이 여러분들 감자탕 드실 때 그 뜯어먹는 속살들 있죠? 그게 바로 허리를 잡고 있는 심부 근육인데 이게 허벅지 근육이나 가슴 근육처럼 큰 근육이 아니에요. 속에서 그 뼈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 작은 근육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힘을 내는 거지 그 한 근육 한 근육은 근육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허리를 구부리면서 물건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구부리면서 물건을 들면 꺾이는 부위 중에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부위의 근육이 긴장을 할 거예요. 이 무게가 무겁다면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관절에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고관절을 접어야 돼요. 허리는 펴고 고관절을 접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셀카봉을 준비해 주세요. 효자손도 괜찮아요. 뭔가 긴 막대기처럼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엉치뼈,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뒷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지점은 붙어 있어야 되고요. 목, 허리는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발 넓게 벌리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만을 이용해서 구부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보이시나요? 셀카봉으로 척추를 하나로 묶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쓰고 연습을 하다가 이걸 빼고 나서도 그 움직임, 구부러진 움직임을 만들면 마치 셀카봉을 뒤에 대고 있는 것처럼 척추가 안정감 있게 고정된 상태에서 고관절만 움직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의자 앞에 아주 가벼운 물건을 놓습니다. 셀카봉을 댄 느낌처럼 허리를 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다시 내려놓고. 이걸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입니까? 아니에요.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러면 그게 손해를 통해서 대뇌에서 기억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들 때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들이 나오겠죠. 움직임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벼운 걸로 연습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무거운 걸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이렇게 가깝게 이런 식으로 발의 기저면도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렸다가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허리를 펴고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셀카봉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전에 바른 자세 할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새끼손가락은 배꼽 엄지손가락은 명치에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고정시키세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뒤에 셀카봉 있는 것과 똑같이 앞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른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가볍게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 움직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움직임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물건 많이 나르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배에 힘 줘라. 물건 들기 전에 배에 먼저 힘 줘라. 이게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배 양쪽을 세로로 이렇게 옷 결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펴시고 몸이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 손과 손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배꼽 쪽으로 안으로 모아주세요. 다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면서 배꼽 아래쪽을 중심으로 힘을 살짝 주세요. 자, 응용을 하면 허리를 펴고요. 자, 아래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물건 무게 가늠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랫배에 힘 살짝 주고 가깝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연습할 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나오죠. 반복해야.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리 디스크는 비틀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 가장 안 좋은 물건의 위치가 대각선에 놓여 있을 때. 이때 허리 삐끗하기가 쉬워요. 이 상자가 왼쪽에 있잖아요. 제 기준 왼쪽에 있으면은 몸을 비틀어서 숙이면서 이렇게 어딘가에 위로 올려야 될 때 이때 허리가 다치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물건을 정면을 바라보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순서대로 동원을 해서 놓을 때도
정면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바쁠 때 이런 거 계산할 시간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언제? 일단 택배 상자 뜯을 때부터 연습해 주세요. 거기 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자는 가벼워 보이는데. 아시겠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